예고 없는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더니 뭔가 인도 쪽으로 날아갑니다. 마침 인도를 걷던 한 학생이 떨어진 물건을 집어듭니다. 학생이 받은 건 다름 아닌 우산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오후 5시, 감동 씨는 소나기가 내리는 전남 목포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느라 멈춰선 순간 앞차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리더니 운전자의 상체가 쑥 하고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는 인도 쪽으로 우산 한 개를 휙 던졌습니다. 마침 왼편 인도에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가방으로 머리를 대충 가린 채 걸어가고 있었죠. 운전자가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 잠시 멈춰서 차량 쪽을 바라보던 학생. 이어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어들고 운전자에게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화면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이번엔 가방 대신 우산을 모래 쓴 채였겠죠. 처음에 감동 씨는 두 사람이 아빠와 딸 사이인가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생각했고 곧 자신이 지금 막 아주 희귀하고 따뜻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던 운전자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생전 처음 보는 어린 여학생에게 우산을 던져준 거였습니다. 비 맞지 말고 안전하게 가렴. 이런 어른의 마음이었겠지요. 목적지에 도착한 감동씨는 블랙박스를 돌려 아까 본 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훈훈한 광경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인도랑 두 개 차선이나 떨어져 있었다. 차 안에서 우산을 던져주겠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감동받았다며 아마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고 추측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겪는 공경이 큰일이 아니듯 남모르는 이에게 우산을 던져주는 정도의 친절 역시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의 친절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이 잠깐의 만남은 너무 잘 보여주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영화 속 어벤져스가 아니라 목포의 운전자 같은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 덕분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